사람 말은 굉장히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혀로 사망과 생명을 같이 내요. 그래서 말의 권세는 대단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옆에 앉은 분들에게 아주 그 희망찬 격려의 말을 좀 하세요. 넌잘될 거야. 인사 좀 하세요. 또 어르신 옆에 앉아 계신데 넌잘될 거야 그러면 싸가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의 소망이 돼야 됩니다. 전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요즘 무슨 프로그램도 아니고 프로젝트도 아니지만 마음속에 한 가지 갖고 있는 깊은 내면의 소원이랄까요?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삼일교회가 과거에 그 기도로 부르짖던 그 이력이 있어요. 신앙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히스토리의 역사도 되면서 정말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일구어낸 그런 흔적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바탕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동력이 다 꺼져가고 있죠. 뭐 거의 꺼졌다고 해도 지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정말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되었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 저는 그것이 참된 부흥의 출발점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기독교의 역사학은 부흥의 밑바닥에 이두 가지는 비껴가지 않았어요. 첫째는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참된 부흥의 불씨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과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붙들려서 우리가 진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강력하게 내 인생을 붙드는 그런 역사들이 우선 간사님들부터 리더들, 우리 청년들 가슴에 막 불이 질러져야 돼요. 그래서 막이 뜨거워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요. 막 불이 붙어가지고. 어뜨거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진짜입니다. 말씀에 불이 붙으면 이 가슴에 불이 일어나요.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비전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불길이 계속적으로 들불처럼 지펴지기 위해서 이 민족의 죄악을 태우고, 이 골목마다 어둠의 권세를 걷어내고, 죄악의 쓰레기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도의 동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예요. 요두 개가 정확하게 우리 민족을 살리는 새로운 동력이 될때그 기적은 가능해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도 많이들 나오시는데 더 나와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은 금요일 날 나오세요. 세상에서는 그날을 불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삼일교회가 금요일을 진정한 불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민족의 새로운 동력, 우리 교회의 새로운 동력을 그 기도와 말씀에 불을 지피면서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막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요원의 불길이 되어서 이 청파동을 출발로 해서 온 민족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예측 불허입니다. 갑자기 폐막식 날 북쪽에서 세 사람이 내려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내려왔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로 전날까지도 이 남쪽의 지도자를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욕을 하다가 갑자기 아침에 비행기 타고 내려왔어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저 남북 통일도 그냥 통일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화된 통일이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통일되면 싹 올라가자고요. 전부. 거기다 아주 삼일교회를 옮겨서 전 북녘 땅을 복음의 성지로 만드는 꿈을 가져야 돼요. 웃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사라와 아브라함이 웃었던 것처럼 그렇게 웃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웃었어. 내가 하나하나 두고 봐.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제가 로마서 강의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분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습니다. 믿습니까? 예. 저는 그 말씀만 묵상하면 모든 인생의 답이 싹 풀려요. 그렇지. 그분이 옳은 일이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마가복음 11장을 좀 마저 보겠는데요. 어쩌다가 계속 지금 무화과나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이 무화과나무 이야기는 사실 그 마가의 편지 기법상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뚝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기사가 붙어 있는가 하면 성전 정화 사건이 슬쩍 삽입되어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 본문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털어놓기가 좀 내용 자체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우선 무화과나무 잎의 이 비유라는 것은 결국 그 초점이 그 샌드위치처럼 안에 내용물이 뭐냐 하면 성전 정화를 통해서 성전이 갖고 있는 원래의 기능을 온전하게 회복하자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 성전을 심판하겠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일관된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죽이고 없애는데 일의 목적이나 초점을 둔 적이 없어요. 심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결국은 살려내고 고쳐내시는 것이 그분의 본래 의도지, 저주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저주라는 말이 틀리게 번역이 된 겁니다. 원래 저주가 아니라 이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무슨 뜻입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갈라내서 남을 것만, 정결한 것만 건진다는 데 심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복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도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잎의 이야기가 이제 어디로 향해 점점 가고 있는가를 본문을 접근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이 말을 누가 했죠? 베드로가 했어요. 열두 제자들의 캐릭터가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습니다. 이제 언젠가 이런 저녁 시간쯤 시리즈물로 열두 사도들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12명을 연구하다 보면 결론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대단하시다. 야, 어떻게 이런 거의 잡동사니 같은 부대를 끌고 그분의 나라와 역사의 비전을 꿈꾸셨을까? 결국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조건이 작용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실 때에도 다 된 사람들 별로 안 불러요. 저게 과연 사람 구실할까? 이런 사람들 주로 불러가지고 그냥 진흙탕에 돼지 꿀꿀거리고 굴르듯 그렇게 하나님이 다루어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을 통해 만들어 가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는 길 가다가 그 ADHD처럼 아주 그 이 정신이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주님과 지금 열심히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무화과나무를 눈에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하죠.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호칭했습니까? 라비어 그랬어요. 이것은 주여, 주님보다도 한 단계 낮춘 표현이에요. 아직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간파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저주라는 말이 아니고 심판이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그러면 무화과나무가 이런 꼴을 안 당하려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열매 맺는 세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을 믿는 건데 이 번역상 이건 조금 어색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원래 그 원문이나 영어 번역에도 보면 영어 번역이 오히려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됐는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직역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게 쉽겠어요? 어느 게 쉽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게 쉽습니다. 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 23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와, 이 말씀 여러분 잘 알죠? 제가 요 사당동에 총신대학을 다닐 때인데 저는 이제 학번이 70년대 중반 학번이다 보니까 몇 년 전입니까? 거의 이제 40년 전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뭐 아주 전설 따라 삼천리죠. 그때는 사당동이 어떤 지경이었는가 하면 그건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사당동 자체가 그 버스 종점이 저 밑에 있었는데 그 종점에서 학교까지 걸어 올라와야 돼요. 근데 그 길이 전부 뻘밭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학생들 사이에는 유행어처럼 돌아다녔습니다. 마누라 없인 살아도 장화 없인 못 사는 동네 사당동. 그 정도로 비만 오면 그냥 발이 쭉쭉 빠졌어요. 그리고 전부 산이었습니다. 그 주변이 전부 산이어서 가지고 고개를 하나 넘는데 굉장히 헉헉거렸어요. 저희도 그 학교 다닐 때는 그 숭실대 그 길이 아직 안 뚫렸을 때입니다. 봉천동 고개에서 그때 극장이 거기 하나 있었는데 버스를 내려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골목골목 고개 몇 개를 넘어서 이제 학교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소위 그런 동네였어요. 그 사당동 주변이. 지금은 우리나라가 도로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가 됐죠. 자, 그런데 그 사당동에 S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실명은 얘기 안 할게요. 그 교회가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니까. 아주 조그만 판자촌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고민이 뭐냐면 교회 바로 앞에 답답하게 어마어마한 산이 있는 거예요. 이 산을 어떡합니까? 근데 목사님은 오로지 기도로 목회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맨날 강대상이 엎드려가지고 이 본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 산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야,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순수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기도 해봤어요? 이 철길을
없애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 아유,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그게 이제 하도 들으니까 이게 하나의 그 사이클이 돼가지고 요즘은 괜찮아요. 요즘은. 그런데 토요일 날 이제 설교 준비 끝내고 주일 맞기 위해서 목양실에 잠깐 누울 때 KTX 막차가 도착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이제 12시 40분 차인가 그런데 아 이게 소리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어우 저놈의 철도 막 맨날 이러고 잠을 청하곤 하는데 그런 기도 한번 해봤어요? 정말 무식한 기도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목사님이 오늘도 새벽기도 끝나고 하나님 저 산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흔들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꽝 이게 뭐야? 꿈을 꾸는 줄 알았대요. 꿈을. 그 목사님이 직접 설교하면서 하신 얘기예요. 꿈을 꾸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놀래서 밖을 나가보니까 포크레인이 수십 대가 달라붙어가지고 그 산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산을. 말하자면 재개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정보를 목사님들이 시사에 어두우니까 잘 몰랐어요.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런데 포크레인이 수십 대가 달라붙어가지고 그 산을 막 깎아내기 시작하는데 입이 떡 벌어졌대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완전히 깎여버렸어요. 교회도. 이 교회가 그래서 같이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가지고 지금 저 반포 쪽에 S교회라고 멋지게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그 교회가.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그 목사님 설교 생각이 나요. 이제 학부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단은 아닌데 재밌는 목사님이죠. 그래서 그 간증을 다니면서 해요. 다니면서 정말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들려 옮겨지라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이 과연 그런 쪽의 메시지가 있을까? 이거는 조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 전체에 걸쳐서 정확히 다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놓고 우선 자막을 좀 보십시다. 스가랴서 14장을 한번 보세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900년 전에 이미 그 이야기를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쪽 가운데 동서로 어떻게 지며? 갈라지며 산이 깨진다 그 말이에요. 예? 갈라짐.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5절 다 같이 시작.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런데 그 감람산에 서셔서 맞은편 쪽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 900년 전 예언을 보니까 그 감람산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갈라질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2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앞으로 이 땅에 임할 재앙을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예언을 어디서 하세요 지금? 감람산에서 하세요. 아시는 대로 감람산은 솔로몬이
우상을 만들어 세웠던 유명한 산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불리웠던 산이기도 합니다.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감람산 자체가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기름을 짜듯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흐르도록까지 마지막 죽음의 잔을 놓고 순종키 위해서 기도하시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이제 곧 숨져 가실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가 자,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14장 4절에 스가랴서 14장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이 갈라진 거예요. 산이 쪼개지는 거예요. 이것은 곧 닥쳐질 재앙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은 무엇이든지 산도 옮길 수 있다 이런 관점의 기록이 아니에요. 이런 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그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지금 900년 후에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어디에 서 계세요? 감람산에 서 계세요. 그리고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지금 저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그것은 곧 임박할 닥쳐질 재앙과 쪼개어질 진노를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AD 70년에 이 성전은 무너집니다.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히브리인들의 역사 속에 가장 오욕스러운 치욕을 이 성전에서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신창이가 되어 수탈을 당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평화의 때를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무화과나무 잎의 문제와 바로 성전 정화의 사건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무엇을 고발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두세 주에 걸쳐서 그 당시 종교의 형식은 화려했는데 전혀 삶도 없고 열매도 없고 내용도 없는 외식에 빠진 종교 형식주의에 빠진 이스라엘을 그대로 고발한 내용이 그것이 모두 총체적으로 상징되어진 현장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감람산과 예루살렘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 서서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웁니다. 어쩌면 지금 조국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그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제일 무서운 재앙이 뭐냐 하면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시대가 몰락해 갈 때 하나님은 한 여인에게 슬픈 마음을 준비하셨습니다. 누구죠? 한나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 시대야말로 바로 그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슬픔을 회복해야 돼요. 한 사람의 깊은 절망과 슬픔을 바라보면서도 감각이 없는 마음이 되었다면 그거는 재앙입니다. 오늘도 잠깐 오부 예배를 끝내고 목양실에 들어갔는데 한 자매가 찾아왔어요. 아주 고단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자매인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 가슴앓이했던 이야기들을 두런두런 합니다.
한 20, 30분 짧게 대화를 나눴지만 요즘 청년들이, 요즘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얼마나 고단하게 살아가는가. 그런데 정작 교회는 그들의 눈물과 아픔에 대해서 왜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가. 저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자매님의 이야기를 깊이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의 해결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현장에 대해서 경청하기 시작할 때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집과 완고함과 고집과 무기력과 게으름으로 경청하려 하지 않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우선 자기 말만 먼저 막 쏟아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은 먼저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시대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잘 볼 줄 알고 귀 기울일 줄 알고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다니시는 이 시대는 그런 사회 곳곳에 연약한 자들이 시퍼렇게 가슴에 멍이 들어서 로마의 철권 정치 밑에 신음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억압을 당하고 종교적인 폭력에 노출되어서 자기들도 시행하지 못하는 수많은 율법조항을 만들어서 잔뜩 그들의 어깨에다가 멍에처럼 메워놓고 자기들은 손가락 갖다가 안 하면서 백성들만 죽어라 죽어라, 세금 착취에 종교 율법 준수에 백성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던 시대예요. 그때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참에, 그 때는 카이로스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이 꽉 찼을 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지금 그분이 이 감람산에 오셔서 맞은편 그 휘황찬란한 온갖 종교의 허영심으로 가득가득 떡칠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 솔로몬 시대의 탐욕이 계속 대물림되어 온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 속에 필요 없는 욕망만 내려놔도 세상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훈수 한번 더 보셨습니까? 훈수 두는 사람은 정작 대국을 하는 사람보다 두 배 정도 판을 잘 봅니다. 왜 그렇죠?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국하는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그러면 옆에서 구경하다가 입이 간질거려가지고 얘기해 주고 싶죠. 그때 얘기해 주면 뼈 안 맞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더 잘 보여요. 왜? 나하고는 아무 욕심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첫째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기독교의 역사에 항상 기다림이었어요. 언제나 기다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 해서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면 얘기가 나오더니 두 번째 항목에서는 기도하고 구하면 이 항목이 나옵니다. 자, 기도하고 구한다는 말이 뭘까요? 이것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당시 백성들에게는 초림의 예수를 기다렸지만 우리에게는 마지막 채점을 하러 오실, 심판을 하셔서 남길 것만 남기도록 우리를 정결케 건져주실 바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기도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왜?
원래 이 본문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이 그 말이지? 아니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이 기도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필요가 먼저 전제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그냥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먼저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내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의 눈을 열게 되죠.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잠깐만 열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야 될 것?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언제나 1절은 매우 중요한 키를 갖고 있어요. 영국 속담에 항상 대문 열쇠는 대문 가까이 두는 법이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대문 열쇠를 저기 삼각지에다가 숨겨놓으면 안 되잖아요. 문 어디 근처에다 숨겨놔야죠.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의 비유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억울한 과부 하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가서 호소합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풀어주소서. 근데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어요? 풀어줬어요. 왜 풀어줬죠? 성경을 잘 보세요. 2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뭐를 풀어달라 그래요? 원한. 이런 원한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죠? 원한은 항상 약자가 갖는 겁니까? 센 자가 갖는 겁니까? 약자가 가져요. 이 약자는 과부예요. 누군가 도움 없이는 존재가 안 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원한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또 하나 전제가 있어요. 원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정당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원한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구하는 것은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당성을 담보로 재판장에 가서 불의하지만 계속 자기의 내용과 마음을 알아달라고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자, 4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앞을 보실까요?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준 근거가 뭡니까? 매일 가서 요구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린 기도를 그런 식으로 잘못 오해를 하고 있죠. 매일 가서 부탁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세 살 먹은 애한테도 시퍼런 칼도 줍니까? 안 주죠. 이거는 매일 가서 요구했다는 게 이 기도의 초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기도의 초점은 딴 데 있어요. 5절을 보시면 이 과부가 나를 뭐하니? 번거롭게 하니. 이 번거롭게 한다는 말은 팔에 케인 이렇게 돼요. 팔에 케인. 이 팔에 케인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 양심을 콱콱 찢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과부의 요구를 들어준 것은 매일 간 것 때문에 들어준 겁니까? 어떤 정당성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렇죠. 그 여인이 기도하는, 간구하는 내용이 어떤 정당성을 정확하게 담보하고 있었다고요. 매일 가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매달린 게 초점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자, 그런데 이 본문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잘 보세요.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뭐예요?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함 당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 해결을 구하는 정당성이 담보된 간구들이, 눈물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원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줄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어라, 그러면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근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이 내용 속에는 기도와 믿음이 두 개가 붙어서 등장을 합니다. 믿음을 보겠냐? 그러면 이 기도 응답은 이 원한을 가진 성도들이 생존 때 응답된다는 얘기일까요? 인자가 올 때 그때 응답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늘 내가 살아있을 때 응답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당성을 담보한 기도여 간구라면 그 기도는, 그 기도한 사람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질지라도 반드시 남아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 삼일교회가 젊은이들로 이렇게 많이 메워진 것은 당대가 잘한 수고한 그 일부의 목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초창기 성도들이 맨마루 바닥에 엎드려서 무릎이 짓무르도록 불철주야 새벽마다 민족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선배들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이 구름대 같은 장관을 못 보고 기도만 하고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기도응답 안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기도응답 됐잖아요. 단지 본인이 그 기도응답을 목격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주님이 뭐라 그래?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어야 맞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맞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십시다. 마가복음 11장 자, 몇 절을 보시냐면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세 가지 주제가 이렇게 쭉 연결돼서 흘러갔어요. 첫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 반드시 뭐 하는 사람이어야 맞는다고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맞아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는 내 필요와 내 욕망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길을 걷겠습니다라는 자기 결단이 반드시 전제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맞는데, 기도하다가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용서에 관한 주제가 등장을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최고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제단 앞에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확한 목적 진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가장 한복판에서 누리고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화목의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적 덕목이 뭘까요? 용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부딪히는 소소한 일상 가운데 풀어내야 될 삶의 진정한 과제입니다. 용서예요. 절대 용서 못해.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 용서 앞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전제되어야 되겠죠. 무조건 없던 걸로 할게. 이런 용서는 성경에 말한 적 없어요.
그것을 가장 입맞춤한 장소가 십자가의 하나님의 공의와 아들이라도 죄값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었던 자리입니다. 죄값을 위해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시러 올라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예외가 없었던 자리예요. 그 아들을 그냥 제물로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망 권세를 깨치고 살려내시죠. 부활 권세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열매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누구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자는 반드시 그 믿음의 행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최전선의 삶의 열매는 용서로 삶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에 삶의 열매가 이 세 가지 조건을 통해서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향내로 하나님의 열매로 무궁하게 맺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를까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로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무너질 것을 슬피 울며 심판을 예고하시던 주님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무슨 명령이 남겨져 있습니까? 너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 기도는 단순한 허공을 치는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실천과 순종이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용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